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it you the words. It's a lie. It's a오늘의 마이멘션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돼지가 낙엽으로 이불을 덮는 늦가을, 청주 부모산 자락 아래 오늘의 마이멘션이 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유혜정 리포터가 낙엽을 밟으며 주인공 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심과 시골 경계지역에 둥지를 튼 분은 과연 누굴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하길수 권호경 씨 부부입니다. 넓은 평야 한가운데 붉은색 지붕과 회색 벽이 유난히 돋보이는 오늘의 마이멘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집은 유난히 높은 천장을 가졌는데요. 편백나무로 된 높은 천장이 넓고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네. 여기 집을 지려고 마음먹고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눈이 왔었어요. 부모산에 눈이 와가는데 그때 너무 그때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이 자리에 전원주택을 하나 쳐가지고 살면 괜찮겠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나는 도시가 네. 그 좋고 시골 생활이 싫었는데 그 집사람이 저는 그 주택 생활을 좋아하고 해서 마음을 많이 바꿨죠. 복잡한 서울 생활을 하다가 여기 내려와보니까 가슴이 탁 트이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첫눈에 반하신 네, 거예요, 네, 장소를? 네. 네. 아내 권호경 씨를 사로잡은 것은 시골 풍경. 집 앞에 펼쳐진 가을 갈대와 강아지 풀을 앞마당 삼아 바라보면 부모산 경관이 다 보입니다. 집은 멋진 풍경과 햇빛이 잘 들도록 남향으로 지었는데요. 이 집 창문 쪽에 비밀 아닌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집에 차양이 있네요. 이게 집이 남향집이 돼가지고 유리창이 달궈지니까 내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차양막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2층에 있는 차양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있고 또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전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차양을 직접 내리고 올리는 일이 힘든 어르신들의 집에는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양이 큰 도움이 됩니다. 리모컨 하나로만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거죠. 네. 비용이 궁금해요. 얼마 정도 쓰는지. 한 개당 한 600만 원 정도. 전동으로 저 위에 있는 천이 접혔다 접혔다 열렸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차양의 효과는 생각보다 컸는데요. 리모컨으로 차양을 한번 움직여볼까요? 우와, 되게 신기해요. 우와. 1층과 2층 모두 설치한 차양은 햇빛에 따라 접었다 폈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밤에 불까지 켜져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제 2층으로 구경 가볼까요? 이곳에는 더 재미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비밀의 공간이 있다고요? 예.
요새 근데 그냥 평범한 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뭐가 뚫려있나? 아니면 농에 뭐가 있나요?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네. 어? 천장에 뭐가 있어요? 우와! 어머,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어? 사다리가 내려오네요? 우와! 천장에 숨은 비밀의 공간. 다락방은 원래 17세기에 나온 건축 용어인데요. 요즘은 물건을 보관하거나 덤으로 얹어진 방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이 집 역시 중학생 손자를 위해 만들었는데 아직 정리하지 않은 손자의 짐이 한가득입니다. 꿈의 공간, 비밀의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손자가 있는데 이 녀석이 집 질 때에 한번 와서 다락방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게 됐죠. 그 바람에 이 천장의 이 건물 전체 높이가 요 정도의 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아, 원래 높았는데 다락방 때문에 더 높아진 거네요. 예, 그런 상태가 됐죠. 근데 손주는 어떻게 좋아하던가요? 좋아했죠. 지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좋아했었죠. 지가 크면서 만들었던 뭐 로봇 자동차 죽 조립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가 지 언제 시간 내서 와 진열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그 공부에 쫓겨가지고 아마 이 방송 보면 올 것 같아요. 그쵸? 그러겠죠. 네. 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다락방을 뒤로 하고 방을 나오면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복도가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복층 전면창. 높은 천장에 탁 트인 느낌이 매력적이지만 이 복층에는 주인공의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집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락방 때문에 천장이 높아졌는데 여기 환기 문제 때문에 저도 창문을 좀 크게 만들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밀폐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창문이 그럼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양만 이렇게 있는 창문이 되나요? 예, 그런 거리 됐죠. 수정하실 수 있나요? 그치, 그래서 이 전문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는 딱 균형도 맞고 뭔가 멋있는 창문이다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환기 문제가 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복층 건축 시 환풍 창문 체크는 필수. 단풍으로 가득한 집 앞 숲은 아내의 산책로. 소소한 감상에 빠지고 싶을 때는 이 길을 자주 걷습니다. 여기 걸어와다 보니까 너무 예쁜데 자주 걸어 다니세요? 네, 여기 부모산 공기, 그 맑은 공기가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더 건강해지는 거 같고. 네, 네, 네. 도토리 나무도 있고 밭나무도 있고 많이 스스로 다녀요. 아까 보니까 그 도토리 무기 부엌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네, 따서 네, 만드신 네, 거예요? 네, 저어가지고. 서울에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없는 일이죠. 네,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네. 그냥 사 먹는 거 그건데 이거는 손수 내가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가 진짜 새싹이 막 나왔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주인공 부부의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세월이 더디 흐르고 천천히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주인공 부부. 전원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많은 웃음과 여유를 찾았는데요. 이 부부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어머님은 꿈이셨어요, 전원생활이.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실 계획이세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고 그냥 재미로 그냥 농사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막상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오니까 눈만 뜨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체력관리도 하면서 너무 급히 하지 말고 서서히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집이 되길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랑 별 보러 가지. 도시 남편과 전원생활 아내를 위한 집.
노부부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원하는 집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재미로 살 거라는데요. 여기는 달팽이처럼 천천히 갖고 가고 있는 청주 지동동의 편안한 집입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마이 네이션.